안녕하십니까. 화평방송 뉴스라인입니다.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 지도자평신도협의회는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예배는 목숨과 같습니다라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이세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상임회장이며 전 기독교 감리회 감독회장 김진호 목사는 드려진 예배에 대하여 전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성형교회 담임 김성규 목사는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전 한국찬송가공회 이사장 강무영 장로는 드려질 예배에 대하여 각각 말씀이 있은 후 이어서 강무영 장로는 한국교회 성명서 낭독을 하며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.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,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였다. 예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.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이다. 예배의 폐쇄는 곧 교회의 해체와 같다. 그러므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예배는 지켜야 할 기독교인의 의무이다.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한국 교회가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이기도 하다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마쳤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화평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화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